많은 국민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의 이게 초긴장 상태가 계속 나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면서 생긴 초래된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도 해놨더라면 오늘의 이 정도까지의 초극단 상태는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시 현직 장관이셨는데요. 요거 좀 해결해 놓고 나오시지. 예? 그냥 나오셨습니까? 저는 뭐 당시에 그 현직 장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예. 그 개성공단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그 뒤에 아주 그 급전직하로 떨어지는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 수습하고 회복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들어갔었는데, 네. 또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네. 그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사고를 치지 그랬어, 그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차라리 사고를 치지 뭐 그랬어. 사고를 쳤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북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그 시점에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점에 있는 평화, 네. 그런 정도를 지켜내고, 남북 간에 끊어졌던 그 연락선, 네. 통신선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는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예. 2018년, 예. 그러니까 4.17 판문점, 예. 또919 평양, 예. 또 6월 그 싱가폴, 뭐 예. 이런 그 평화의 어떤 절정기 때, 네. 그때 네가 장관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전직 장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실례일 수 있지만, 네. 나라면 네. 금강산 관광은 즉시 재개하고, 또 개성공단에서 비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공장 이런 네. 것은 가동하는 이런 조치로는 들어갔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했으면, 네. 설사 북미 관계가 그렇게 깨졌다 하더라도, 네. 하노이에서 깨졌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런 수준에서 그렇죠. 더 지속되거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만 이제 그때 그런 것을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못한 것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운 그 구석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빠르게 네. 진전되고 있었고, 예. 또그 과정에서 싱가폴 회담을 넘어서 하노이 회담에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시점이었기 예. 때문에, 남북 관계를 조금 이렇게 늦추더라도 북미 관계에서 결실을 맺는다면, 네. 북미 관계가 결실을 맺고 나면 남북 관계는 다시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깊은 수준에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미 관계의 개선에 결실을 맺는 쪽으로 조금 더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전혀 설득력 없는 그런 뭐 정책적 태도는 뭐 아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일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장관이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 뭐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예. 네. 그런 마음들은 좀 맞습니다. 내비쳤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였다면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성공단에서 비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네. 공장 가동은 재개하고, 예. 그런 남북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그 철도 협력이라든가 도로 예. 협력을 조금 더 예.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네. 끌고 갔을 거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상 평화의 절정기 다시는 그런 시기가 안 오는 것은 아닌가? 다시 또올수 있다고 올까요? 생각해요. 예.